자, 기어스 오브 퍼 스토어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구매자들에게는 주는 팩들이 있네요. 보니까 뭐 대결 부스터 그리고 호드 부스트 뭐 이거는 둘 다 멀티고, 작전 팩 이거는 자신만의 플레이에 멋진 날개를 다십시오. 현상금 주특기 기술 및 한 장 이상의 사용자 지정 카드 엠블럼 무기 또는 뭐 엠블럼이나 무기 그런 것들에 대한 템이 나오는 것 같고, 스토리에서 쓸 수 있는 것 같고, 멀티에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엘리트 팩 이게 갑인데 한 장은 희귀 이상이며 전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네요. 이것도 엠블럼이랑 무기 스킨 캐릭터 컬렉션 뭐 이런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까봅시다. 대결 부스터부터 한번 가볼까요? 겉은 멋있게 생겼네. 무슨 에어드랍에서 떨어진 것처럼. 오, 여는 좀 로딩 있어. 와, 잘 만들었는데? 뭐지? 일단은 가운데부터 한번 까보죠. 나이프 처형, 나이프 처형 6회를 달성하십시오. 아, 이거는 그거구만. 퀘스트를 주는 팩이었네. 이러면 경험치를 더 준다 이런 거구만. 멀티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러네. 피구에서 1500점. 피구? 피구도 있어? 멀티 꿀잼인데 이거 유튜브 한번 올려야겠네. 사살 5회를 달성하십시오. 요게 제일 쉽다. 요거 고지 점령 점수, 고지 점령에서 1500점 획득하십시오. 격화 점수, 격화에서 1000점 획득하십시오. 이거는 뭐 퀘스트 주는 것들이고 대결이라는 멀티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팩 호드 부스터 팩으로 갑시다. 호드 진행 속도를 높이십시오. 이거는 디펜하는 멀티 미션. 이제 마린 부대처럼 이렇게 멀티를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을 하는데 마린이 멀티 4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엄청 적은 유닛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막 디펜 레벨 1단계, 레벨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유즈맵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를 호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뭔가 이런 이점이 되는 스킬 같은 거 주나봐. 어설트 라이프 공격력, 공격력 증가 좋은데? 이게 일회용일까? 제조 비용 감소. 이거 그거구만. 그 가운데 있는 그 아이템 쟁잔 그 뭐야 생산하는 거야, 제작하는 거. 그리고 표시 증가, 한 명보다 많은 적을 표시 가능. 표시된 적을 공격할 때 공격력 보너스 증가. 야, 이거 내가 잘 나오는 거냐 아니면 원래 이게 사기적인 거 나오는 거냐 이거. 라이플 공격력 증가에 적들 표시되고 제조는 비용 감소되고 공격력 보너스에. 미친 거 아니야? 요새 시설 2, 요새 시설을 50개를 설치하십시오. 아, 야, 이런 거 나왔으면 애질 뻔했네. 퀘스트 나왔으면 솔직히 좀 노잼이잖아. 아, 잘 나온 거 같네. 자, 다음은 작전 팩. 이거는 아이템, 그러니까 뭐 스킨 뭐 이런 거 같아. 이거 스토리에서 쓸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다. 아직 엔딩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있으면 쓰도록 하죠. 무기 보관함 비용, 무기 보관함의 제조 비용을 감소합니다. 격화해서 1000점 획득하십시오. 이게 보니까 작전이라는 게 멀티 미션 중에 작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 명보다 많은 적을 표시 가능. 처형 점수.
뭐야, 전설 나왔다. 스킨이다. 주황색 거품 스너브. 아, 이게 보니까 이게 무기인데 뭐 예를 들면 오버워치 황금총이 있듯이 이런게 나온거 같은데? 그렇구만. 가만있어봐. 자, 대결, 호드, 그리고 작전. 작전을 어디다 쓰는거지? 자, 전설카드는 떴고요. 엘리트팩, 이거는 무기스킨. 이건 스토리에서 쓸 수 있는거야. 최소한계는 좋은게 나오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전설이 두개 뜨면 대박이고 한개 뜬거면 당연한거고. 어? 엠블럼이 나왔는데 비운이야. 뭐야 이거. 어? 야, 방금 약간 소리 달라서 분홍색 하트. 하, 디바 전용 나왔네. 야, 이거 아니지. 호랑이. 이게 낫다 차라리 엠블럼이. 오, 야! 이 그래, 이런 거 나와야지. 내가 랜서 쓰는데 메인템 나왔다. 극지 위장 랜서. 이런 거 좋아. 기어톱. 지금 보니까 몰라, 어떤 게 전설이 있던 거지? 이거 두 개가 전설이라는 건가? 어, 아무튼 저는 랜서 뜬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디바 총도 있고요. 재밌네. 구입하면 얼마일까요? 5개에 9,400.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와, 엘리트 팩 미쳤네. 한 개에, 야, 이거 얼마야? 6,300원짜리 준 거였어? 미쳤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미션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소버 퍼 사신 분들은 스토어에서 팩을 4개 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정할 수 있었네요.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랜서가 스킨이 지금 새로운 게 나왔죠? 이게 지금 기존 스킨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오, 야, 이건 뭐야? 전설 스킨이래. 전설이 어디 무슨 불량식품처럼 생겨먹었어. 핑크가 이번에 좀 대세인가? 핑크 쪽이 좀 제작진들이 신경을 많이 썼구만. 오, 야, 요거 마음에 드네. 지금 내가 나온 스킨이 이거네. 지금 이게 기본이고 희귀 스킨 나왔네? 지금 보니까 그닥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네. 보니까 일반 희귀, 그 다음에 에픽, 그 다음에 전설이 있어요. 오케이,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나왔죠? 이것도 희귀네. 이거 쓸까?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쓰는 무기가 중요한 거는 볼톡 이걸 썼는데 저 스킨이 나왔네. 이걸 썼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다양한 무기들이 있네요. 아, 랜서 나온 게 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이네. 어, 뭐야, 얘 것도 적용해둘까?
들어와. 근데 주인공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나요? 엔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거든. 내 생각엔 기어스 오브 퍼 이후에 다음 작품이 나온다면 약간 프리퀄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그 피닉스 마커스랑 마커스 피닉스랑 엔냐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러 그걸 공개 안 하지 않았을까. 기어스 오브 퍼에서도 계속 기어스 오브 레파토리 어떻게 되냐. 자 이제 다 죽였다 끝내자 다음 작품 나 또 살아있어. 자 죽였다 끝내자 다음 작품 나 또 살아있어. 이번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어스 오브 3 빵 내서 근데 또 살아있어 기어스 오브 퍼에서. 근데 여기서도 이번에 진짜 끝입니다 라고 했는데 기어스 5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건 아무리 대작이 나와도 좀 그렇죠. 이게 뭔가 설정이 너무 아니지. 이거 파이널 판타지 나오듯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기어스 오브 퍼에서는 끝이야. 그리고 뭔가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거는 프리퀄 이런 게 나오겠지. 그 25년 뒤가 이 기어스 오브 퍼의 배경이기 때문에 25년 안에 스토리 중에 하나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인정? 씹 인정? 자 엠블럼은 솔직히 이건 아니야. 누가 비운을 끼냐 이건. 이거 진짜 아니지. 최초 공세 희귀 엠블럼인데? 뭔가 너무 평범한데 아 호랑이 마음 같아서는 한국을 하고 싶다만 아 안돼 없어 조각이. 호랑이 가자. 호랑이 호랑이도 한국어에 대표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설의 동물이 됐지만 오케이. 네, 뭐 다 적용한 것 같네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용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